Hello and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Today I'm gonna react to the newly uploaded video from Hyeomjoob. And again, this is Hyeol content, and this is their second content after that photo shoot. So it's titled "The Reason Why Opposite ESFP Hyewon and INTJ Yuri are attracted to each other." So I seriously can't believe that Hyewon is an extrovert. I seriously can't believe that. So I miss this duo. I miss this a lot, so I just drop a like, and I'm glad they're together again for this. So let's start.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신선해서 서로에 대한 What was that even mean? 호기심을 느끼고 그래서 더 친해지셨던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거지. 아, Of 정말 이게 course. 사랑인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입니다. MBTI는 ESFP입니다. I really can't believe 안녕하세요. it. 저는 조유리입니다. MBTI는 INTJ. Yeah, that's why I believe she's introvert. 하루 휴가가 생긴다면 놀아야죠. 없는 약속도 당장 만들어. 저도 Me 집에서 too. 나오는 순간 몸이 축축 처지고 텐션이 다운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서 영화 보고 피부 오. 페인팅하고 밖에 나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힐링. 최고다. 오.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되게 하루가 She can believe this. 그래? 저도 뭐 없으면 바로 그냥 그래 할것 같아요. 아, 그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혜원 언니가 그 전부터 약속을 잡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아, 이 언니 또 최고다. 이러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 심적 부담감은 없는데 그냥 언니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밖에 나오면 일단 다운돼요. 뭔가 축 처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니를 만나면서 서서히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Of course. 오늘은 또 무슨 상황극을 할까? 어떤 방식으로 언니를 놀려줄까? 제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가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재밌겠다 이 생각만 하고 와도 제가 즐겁게 놀아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We all have some fun because of these two role plays skits. Like, it's so random, but we're also fun seeing them together like that. 재밌겠다, 뭐 먹지? 이런 생각? S가 이래요? 잠깐만, 이런 과학. 사실 날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혜연 언니만 보면 돼가지고. 근데 아마 밝은 게더 좋을 거예요. 언니 사진 찍어주면 막 머리 처지고 막비 오면 또 짜증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질투가 나겠죠. 어쨌건 제가 파티에 간 거면 뭔가 언니가 불러서 갔을 텐데? 나를 방치해둔다? 그러면 나는 언니한테 가서 언니 뭐 하는 짓이야? 최고다. 혼자 나를 방치해두고 왜 혼자 놀아? 나를 데리고 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밀접한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서. 아, 이건 거짓말이다. 죄송해요. 저는 이런 밀접한 이 정도의 마음이 막 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언니가 파티 같은 데 가서 막이 사람 저 사람 막다 놀고 그러면 언니는 내가 그냥 Yeah, 고작 이 you feel 정도라는 jealous. Yeah.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미 Same. 신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쟤도 신났구나. 근데 쟤왜 저기 있냐? 이러고, 쟤도 신났나 보구나. 짜증나요. 재밌나 보네. 기쁘다. 나는 뭐 해주냐? 좋죠. 완전 좋다. happy is that really happy is that really happy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 만들어. 아, 근데 만약에 갖고 싶은 걸 줬다면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속삭였을 거예요. 유리야, 아, 어렵다. 둘이 귀엽다. Cute. 강혜원이 It's really cute. I know there's more of that. 강혜원이다. 그냥 이름 첫 글자 안에 모두 담기지 Very witty. 걔가 살이 진짜 뭔가 말랑말랑 슬라임 같아 가지고 좀잘 늘어나는 묻지 쿠션. 그냥 뭐지? 생각이 안 났네요. 언니는 한 곳에 우직하니 나만 바라봐 주는 나무. 그냥 사람이 오. 두꺼운. 우와.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자유롭다.
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지끈지끈해. 아, 이런 게 진짜 어려워. 허투루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냥 좀 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열정. 열정 걸. Passionate. Yeah, yeah, yeah. 열정 걸. Hey, come on, yo.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먼저 걸었던 것 같은데? 어, 언니 예뻐요. 뭔가 이런 식으로.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긴 한데. Of course, it's years ago.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일본 스케줄을 자주 가면서 유리가 제 옆자리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유리랑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때부터 한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상황극도 시작하게 되고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뭐지? 왜일까? 저희가 너무 편해서 같이 있으면 약간 이상한 시너지가 있어요. 둘이 있을 때 특히. Yeah, of all the members, she is with Yuri has a good and strange or even a funny chemistry with. She's with it. Only Yuri. 그런 포인트들을 좋아해주시는 게 아닐까. 친구 같다는 점? 근데 유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정반대거든요. 진짜 언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면서 막 그러는 말 되게 많이 듣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맞는데 잘 맞더라고요. 걔 MBTI가 뭐지? INTJ요? 뭐야 하나도 안 맞네? 전혀 몰랐다가 ESFP라고? 어, 그럼 나랑 완전 정반대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촬영을 계기로. 진짜 정반대구나. 네, 근데 잘 맞아. 왜지?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신선해서 그러니까 언니가 와 진짜 얘 어떻게 even mean 저도 와 이 언니 feeling fresh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래서 더 친해지셨던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거지. 얘가 이러는 거 너무 싫은데 은근 즐기는 거지. 뭔지 알죠? 아 진짜 얘 왜 이래 싶은데도 웃고 있어. 입꼬리 여기까지. 이렇게 완전 정반대라도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와 이 사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즐겁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도 새롭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다르기 때문에 더 잘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걔랑 하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없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 정말 이게 사랑인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 That's not love. That's not love. That's not love. You have so many girls, and also there's a one guy. It's Davey. Oh my god. This is a very strange video, but it's so entertaining. It's so entertaining. And I don't think that they'll be together in this. I don't think they'll be together in this. So I hope for another part of this that maybe play some games or something. I wish for that, that there will be a part two of this because this is not enough. This is not really enough. Yeah, your content for this. So, and I just noticed this, like, I seen some tweets on Twitter recently that they're shockless of her I think this is not a cover, but her composed songs with this. So I reacted to this. God. 어디쯤인가요? Seriousl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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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I know this is already happened before. Like in the 2-minute video before.
The love letter. I think that's the title. Whoa, this feeling again of her voice, finding her voice, finally exposing it after 2.5 years. Wow. I'm gonna react to this again. Seriously, year one? Wow, can't believe that we are getting an idol year one for this. Oh my god. Even though this is probably not a soloist, she's probably not being a soloist this time, but seeing her singing again, composing, and all of that makes me feel so happy because is she had widened her horizons. Like she's not forgetting her idol self, and 8D really promotes it very well. Wow. Like, as if that HyamCHub and season greetings are not enough for them to give us. As if that's not enough. Like, we're spoiled too much in this HyamCHub, in this merch, season greeting, photo books, and all of that, and her upcoming drama, and their variety shows here and there. We're spoiled too much of Hyewon contents. And now, this is it. This is it, the winter poem created by her. Wow. 80 really good for this. So, I can't wait for the release and to react to her songs for this. Can't believe this.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ye-bye.